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신입개발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고치면 신입개발자 구직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팀노바처럼 그 엄청 고연봉은 못 받아요. 그런데 신입개발자가 주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회사에 붙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력서에서 떨어질 정도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만났을 때 조금 효과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자가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가진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자리 조용한 학생이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향적인 친구들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나대거나 이런 걸잘 못해. 근데 그러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뭐 책이라도 많이 읽거나 글이라도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럴 확률이 되게 적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내 생각을 그 문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근데 이게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내향적인 성향의 친구들은 남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거든.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그런 친구들이랑도 좀 친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런 친구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히키코모리 같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구직 안 하는 친구들 중에 저런 친구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하게 되고 더 퇴화되는, 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그 감각을 안 쓰면 그 기능은 사라져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친구들한테 오히려 제가 더 피곤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막, 옛날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진짜 정말 내향적인 친구여서 이 친구한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조차 되게 힘들어한다. 근데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거든. 그거 되게 즐기거든. 그래서 수업에, 어차피 우리 수업이니까 우리 수업에 양해를 구하고 가서 수업 시작 전에 뭐 짧은 발표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연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솔루션을 진행한 적 있고, 그 친구도 그래도 훌륭하게 이제 취직을 했고, 만약에 내가 오타쿠 쪽에 있었어. 그러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오타쿠가 왜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쿠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친한 친구들도 그런데, 이게 보면 내가 그 학창 시절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나다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이면, 사실 오타쿠로 빠지기가, 아까 성격 자체가 원래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오타쿠로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내 아는 친구도 오타쿠인데, 그 친구도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이 학교에선 잘안 이루어지고, 애니메이션은 뭔가 되게 귀염뽀짝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판타지 세계까지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줄 것 같은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딱좀 애니메이션 같은 그 독특한 그 뭐지,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지. 일진몰이도 똑같아요. 네, 일진몰이도 마찬가지고, 제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던 친구들 보면 맨날 오토바이 타고 맨날 이렇게 다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걔네들 끝나고 난 다음에 20대 이후에 여자애들은 약간 술집 쪽으로 간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뭐그좀 양아치처럼 해가지고 정말 막 건달 그쪽으로 간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 말고는 뭐 보면은 그냥 막 오토바이 배달하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나리오가 달라요. 왜냐면 10대는 전두엽이 25살까지 발달을 하기 때문에, 10대는 좀그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서에 끌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부족한 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건달같이 얘기하는 애들 있거든, 가끔 보면. 근데 약간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 사이에선 되게 재밌고 그럴지 몰라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개발자가 전화 받는데, 아예 전화 받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뭐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막 뭔가 개발자들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마치 내가 내향적이고 사람 상대를 못하니까 나는 개발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리고 싶은 게, 진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남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리더십의 기본인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같이 하는 팀원들에게 그려주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같이 항해를 하자, 이게 핵심인데, 근데 그런 거를 못할 수밖에 없지. 한 사람은 건달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사례들이에요.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너 학교 다닐 때너 되게 괴롭힘 좀 당했니?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거 민감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말하는 게 너무 건들같아서, 야, 씨, 너는, 그 뭐지, 너막 브랄 친구라고 하는 애들이랑 존나 몰려다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내가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다 맞는 건 아니어도 한 80%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진 하는 행동 양식에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입 개발자면 불리하잖아. 우리가 뭐 숙련된 개발자면 님들이 문신을 하든 뭐 이렇게 빨간머리를 하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뭐좀 말을 좀 못해도 개발 잘하면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내가 성격이 개차반이잖아. 근데 개차반이고 예민하고,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그냥 학생들이 이해해주고 오는 거야. 나도 이렇게 되게 세련되게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걸 발현시키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나를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 게, 나는 IT 업계 20년 넘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숙련됐다고. 숙련되면은 내 맘대로 살수 있는 거야. 부자들이 졸부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잖아요. 남한테 눈치 안 보잖아. 왜? 내가 내돈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게 핵심이거든? 근데 그 정도 경력이 되기 전에 신입 개발자가 그냥 어설프게 노프 팀장 따라 해봤자 뭐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 내가 만나보면. 그래서 현업 개발자들이 신입 개발자보다는 훨씬 더셀 확률이 높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일 만한 걸 고쳐야 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연애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야, 뽀뽀해도 되냐?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하나지만 굉장히 큰 이펙트를 남기는 게 있거든. 면접 때도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가진 그런 되게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본의 아니게 본인이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못 숨겨요. 그거 잘안 바뀌어요, 사람이 찌질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 실력이 같다고 봤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왜냐면 신입 개발자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신입 개발자들은 그 발전 가능성이랑 융화되는 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실력이라면. 그 회사에서 보통 신입 개발자들한테 뭐 아키텍처 설계해 주세요 이런 거 바라지 않지, 절대. 그냥 좀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좀이 일을 잘 수행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지, 막그 이상을 신입 개발자한테 바라지 않아요, 보통 신입을 뽑는 곳은. 그러니까 보통 팀노바 팀원들이 가는 회사는 신입 개발자들을 뽑는 포지션이냐? 아니에요. 팀노바 그 팀원들이 가는 데는 다 경력자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써도, 아, 얘네들 진짜 잘하네, 얘네들은 문제 없겠다 싶으니까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뽑히는 거예요. 신입 개발자처럼 구직하면 팀노바 같은 결과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일단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 신입부터 내가 해야 되고, 사정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자가진단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한 대로 세상이 잘 돌아갔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고 자아성찰이 잘 되는 사람은 별로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자기 계산과 틀렸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팀노바 예전에 막깔 때도 저기는 무조건 사기꾼일 거라고 단정을 하고, 너무 고연봉이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나는 많이 봤거든, 현업에서. 잘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고연봉 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 나는 고등학생들 때부터 일하는 애도 많이 봤고, 중학생 때부터 일하던 친구도, 옛날에 그 게임스쿨 10대 시절에 다닐 때 그때도 있었고. 그 친구들 뭐 경력 저보다 더 많겠죠. 저보다 더 일찍 했으니까 5년 더 많고, 25년? 저랑 나이 비슷한데? 그런 친구도 있었고, 되게 유명한 애일 거야, 지금 되게 유명할 거야, 게임업계에서. 그때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와, 되게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면서 배웠거든, 나는. 와, 중학생 때부터 일도 하는구나. 근데 그 친구 나름 똘똘하니까 사람들이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한 계획대로 그 친구는 산거 같더라고.
약간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스마트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틀릴 확률이 높거든. 또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것만 잘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타쿠들, 예를 들어 왕따당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보통은 남들보다 10대들 사이에서 좀 못해 보일 때 그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내 친구 음치였는데, 그 나는 내 친구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둘이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내가 또 일진들이랑 친해가지고 일진들이랑 같이 노래방 갈 때가 있었어. 다 같이 갔는데 그 친구들은, 10대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거라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존나 웃는 거야. 노래 너무 못한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의 괴롭힘은 되게 원초적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그 필터 없이 그냥 판단을 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 친구가 괴롭힘 당했던 건 아닌데 판단이 그만큼 되게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력을 보면서 아, 10대 시절에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 나는 뭐 딱히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긴 없었어. 근데 나는 그냥 뭐 공부도 잘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괜찮았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면은 땡큐지. 진짜 나도 학생들 보면 저 친구는 되게 좀 하는 행동이 좀 멋있고 그냥 원래 좀 타고난 게 멋있구나 할 수 있는데, 10대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많이 떨어지면 괴롭히려는 경향이 되게 많단 말이야. 진짜 착한 친구 제외하고는. 특히나 일진들이 보통 그런 애들이 되게 그게 심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상대방을 파악하면 그냥 말 좀 절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빵셔틀 만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뭐 꼭 싸움을 미친 듯이 잘해야 괴롭힘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일진 자체가 원래 문제지. 근데 세상에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평균 수준이란 거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를 내가 사람들 딱 좀 봤을 때 좀 이상하고 좀 급이 떨어진다 하면, 그 급이라는 게 뭐 경제력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사람이 가진 환경적인 거나 하는 짓이나 이런 게 좀 나랑 안 맞거나 좀 뭔가 아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이야 나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그 큰 틀이 깨지지 않거든. 왜냐면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찐따였어. 그럼 찐따면 주변에 찐따밖에 없거든 보통. 왜냐면 공감대가 그런 애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조직사회에서 가장 낮은 레벨로 10대 시절에 오래 살아오면, 그러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근데 그 상태로 20대가 되는 거야 그냥. 그 20대가 갑자기 멋있어진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어색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 근데 그 어색함이 회사로 바로 가거든? 그럼 그 회사에서도 아 얘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니까? 회사는 더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주잖아. 내가 돈 주고 뽑는데 왜 하자 있는 사람을 뽑으려 그래. 그리고 똑같이 못하더라도 아 얘가 말이라도 똘똘해서 말이라도 잘 알아듣고 이런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가진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가진단 저걸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면접 때 예상 질문을 몇 개 만드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왜 개발자가 되셨어요? 뭐 자바 스프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상 질문을 랜덤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즉흥 답변하는 연습을 녹화를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봐주면 훨씬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녹화를 하면서 그걸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제가 응용 2단계 때 발표할 때나 뭐 그런 거 내용도 많이 보지만 이 친구가 실제로 면접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겠다를 거의 매일매일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진단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 의외로. 특히나 실력 없는 개발자들인 경우에는 이거 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요것만 잘 하셔도 기존보다는 훨씬 좀 나은 그 구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